와, 안녕하세요. 아이즈원의 채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입니다. 오! 아이즈원 이채연. 안녕하세요. 한식빵을 먹은 관계 이채연입니다. 제가 엄마가 미국에 계시니까 엄마 역할을 좀 많이 해줬던 누나예요. 밥도 뭔가 해주고. 밥이요? 네. 밥을 언제 챙겨줬지?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. 아, 채연 누나도 알 수도 있겠다, 날 잘. 저 알고 있는 거 꽤 있어서 뭐 초등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라든가 이런 거는 미방령이에요. 대휘 씨 때문에 라인업이 이렇게 짜여지는군요. 이 시대에 핫한 사람들만 잘 모았어요. 오자마자 딕션 좋은데? 먼저 이채연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대휘랑 한솥밥 먹었던 관계 이채연입니다. 네. 한솥밥. 누나. 대휘랑 같이 이제 연습생을 했었는데 제가 밥을 잘 챙겨줬다고 기억을 하더라고요. 사실 밥을 해줬다라는 건 의미로 봤을 때 되게 큰 의미거든요. 그렇죠. 대휘 씨가 따로 밥을 사준 적은 있어요? 뭐 데뷔 후에? 데뷔 후에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. 네?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. 아. 잘 나가서. 제가 안 한 게 아니라 저는 데뷔하고 연락하기 좀 그랬어요. 왜요? 잘 돼서 애가 연락하는 것 같고. 그래도 밥을 해준 누나잖아요. 밥 잘 해준 누나. 근데 앞으로 많이 사줄 예정인 것 같아요. 나랑 2kg밖에 차이가 안 나. 야, 갑자기? 이거 너무 어려운데? 성격 진짜 급해요. 저기 한 번 더 전해서. 나도. 그쵸? 셀카는 절대 세팅이 안 되면 술 쳤을 것 같진 않고. 유통이 있는데 어떻게 됐냐. 언제 봤어? 자, 전화 들지 말고. 전화해. 완전 있을 거라 했잖아. 근데 지금 하면 안 되는 건가? 형수, 채연 씨 지금 와서 2번 꽂으시는 건가요? 네, 그래도 되는 거예요. 안 되죠. 뭐 하는 거야? 뭐 왜 약을 팔아요? 절대 안 되지. 정정 당당하게 하자고. 아, 채연 씨가 외국 멤버예요? 한국 멤버야? 왜 그러지? 근데 이렇게 안 맞아서 문제 맞추겠어? 아, 다리 달리기. 바퀴 달리기. 네, 바퀴 달리기 보내는. 두 번째 문제입니다. 그럴 것 같아. 성공할 것 같은 것 같아. 이번 팀 계속해서 바꾸고 있는 양 팀. 어떻게 해. 4번으로 갔고요. 우리 1번 할까? 역시 나의. 일정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? 세 번째 문제입니다. 3번 시동이 시동님. 맞아. 시동님 이것도 이대 씨가. 아니 성이 뭐냐고 물어봐. 자, 채연 씨는요 지금 몇 번 같으세요? 아까 한 번 클러치 해가지고 1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. 갈까요? 1번 저희. 예. 1번? 그냥 이대 씨 말투. 그쵸. 목소리가? 설마. 와, 되게 숙소예요. 진짜. 안돼, 그만 놔. 아이고. 자기가 먼저요. 아니야. 절대 자기 몸에 아니야. 절대. 대휘가 향수가 진짜 많아요. 맞습니다. 근데 연습생 때부터 쓰던 향수가 있어요. 또 파란 색깔 병 향수인데 그걸 또 뿌려주셨을 것 같아요. 네. 아, 고르곤 졸라 못 먹어? 이 방송이 돼요? 10! 네! 저희 역대급 팀워크를 보여주신 10만원만 쏴! 아, 왜 이러십니까? 좋아요! 내가 쫄았어! 네가 하던 내가 아니야 해서 180만원 상금을 타가지고 회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! 와! 대휘야 사랑해! 대휘야 잘 먹을게! 사랑해! 짱! 내 지인들 짱 최고!